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프로 인사드립니다. 방금 전 장이 마감됐고 오늘 생각보다는 힘이 좀 약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 개인 주주분들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조정을 언제 곧 조정을 받을까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개인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심사 기간이 클래스 1에 따른 2개월이냐, 클래스 2에 따른 6개월이냐,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보다 파워풀한 상승이 나오거나 실망 매물에 따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 전까지는 다소 지루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나처럼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께만큼은 정말 최선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끔 매도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대응을 할 거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고요. 자, 어제 힘내자는 의미에서 파이팅 한 번씩 남겨주셨다면은 오늘은 모두 대박 나자라는 의미에서 댓글로 대박 이렇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 모두 즐겁게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박 난다고 하면 대박 나요. 제가 김창호 교수의 영상을 가끔씩 보는데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수가 아닐 때 어떤 대표님이 자꾸 교수라고 불러서 저 교수 아닌데요 했더니 교수라고 하면 교수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정말 교수가 되셨죠. 아무튼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작용하는 힘이 또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크릿 세계관이죠. 자, 아무튼 우리도 대박난다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그 기운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도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보시면 오늘은 사실 크게 뭐 의미가 있고 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이슈는 없었고 모든 분들이 제 심사 기간을 어떻게 제 심사 기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많이들 좀 기다리고 계시고 궁금해 하셔서 제가 답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제가 메일을 여기가 이제 FDA 담당자고요. FDA 담당자고 자, 여기는 HLB죠. HLB에다가 메일을 보내놨습니다. 보내놨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메일 회신을 받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영상으로 또 제작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결국 초반에 잠깐 이제 상승이 있다가 다시 윗꼬리가 생겼죠. 윗꼬리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장 마감 직전에 좀 많이 밀린 모습이고요. 12%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7% 좀 못 미치는 가격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면 12%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 7%가 조금 안 되는 가격대에서 장 마감이 됐고요.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힘을 좀 덜 받긴 했는데 일단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게 여기를 잠깐 보시면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요. 가격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개인이었습니다. 개인. 개인이 차익실현 매물을 좀 많이 쏟아냈고요. 그리고 그 차익실현 매물을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갔기 때문에 상승은 별로 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7월 3일과 7월 4일 연이어 이틀 동안 지금 연기금에서 들어왔죠. 연기금에서 들어왔고 외국인도 연 이틀 지금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 개인들의 차익실현 매물들을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 지금 받아가고 있다. 아직까지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은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아직 오늘 반영이 안 됐는데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고 오늘 데이터가 정리가 되면은 거의 22%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 매수 거래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1위가 골드만삭스고 2위가 메릴 린치 그렇게 밑에 쭉 나와 있죠. 먼저 골드만삭스를 보면은 가장 많이 사들인 매물대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이미 이 구간을 넘겼기 때문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을 앞으로 할 수 있고요. 메릴 린치 같은 경우도 많은 지금 가장 많이 담았던 매물대가 지금 보시면 7만 5천원대부터 8만원 사이 이 구간이 되는데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오늘 뚫어버렸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장 많은 매물대에
가 이쪽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셨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삼성 거래원이 가장 많은 매물대가 이 부분에서 중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 클래스 2의 결과가 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조정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이 선에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좀 더 보기 좋은 자료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FDA의 자료인데 재심사 시 정책에 대한 정책 자료고요. 이거를 제가 번역 사이트를 통해서 번역을 좀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속하는 게 이제 BLA 자료를 재제출하는데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자, 즉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로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느냐. 지금 거기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재제출이 미비점을 보완해서 완전한 답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분류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클래스 1등급 클래스 1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래스 1입니다. 클래스 1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건 클래스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개월 이내에 검토를 완료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등급 클래스 1을 말하는 거고요. 클래스 2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토를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들이 다 다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점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이런 클래스 1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 좀 더 이제 중요하고 유의미한 부분에서 보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2등급으로 클래스 2로 재제출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클래스 1이라고 분류가 됐다고 하는 말은 LHB 측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저희가 희망하는 정말 경미한 일에 대한 이제 보완 요청이었던 거고 크게 하자가 없이 무난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가 중요한 거고요. 클래스 2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도 기간이지만 100%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클래스 2인지 클래스 1인지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어떤 보완 사항이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는 없고 회사에서 말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EIR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등급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NAI, 그 다음에 VAI, OAI 이렇게 지금 등급이 나눠지는데요. 이외에 두 개의 등급 같은 경우는 적격 등급이죠. 적격 등급이라서 가장 좋은 거는 NAI 위배 사항이 관찰되지 않았거나 정말 아주 경미한 문제만 관찰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NAI인데 저희가 이거였으면 하는 희망인 거고요. 그리고 VAI도 적격 등급이긴 하지만 행정조치 없이 회사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OAI 같은 경우는 부적격 등급이라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인데 지금 HBL의 공지사항이나 분위기를 보면은 OAI는 아닌 것으로 지금 볼 수 있는데요. OA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안이 좀 중대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클래스 2를 받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아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미팅 결과, 공지된 미팅 결과에서도 굉장히 경미하고 FDA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심사 제출을 하라고 이제 멘트를 해줬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클래스 1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빠르게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희망을 걸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실시간 수급사항도 체크를 해봤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이런 자리에 기대감이 극에 달했을 때는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는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계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막연하게 단지 뭐 9만 원 이상 상승할 거다라고 하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간 구간별로 상승하는 구간 안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야 나중에 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혼자 대응하기 쉽나요? 자, 그렇지 않죠. 어려운 게 당연한 거죠. 혼자만의 생각인가 불안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매도 타점을 전부 문자로 신호 드려 볼 테니까 편안하게 저와 함께 대응을 해서 자, 상담에 묶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단에서 여전히 이제 끌고 가고 계시는 분들을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려 볼 테니까 H라고 자 여기 보시면 상담 전화번호에 남기시면은 함께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부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영상을 제작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FDA와 HLB에 보냈던 메일 수신을 받게 되면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또 제가 빠르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 HTS 같은 경우 어떤 걸 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키움의 영웅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키움이 점유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시면 영웅문으로 쓰고 있는데 영웅문에 대해서 영웅문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파셜로 안내를 해드리고 영웅문 사용법 자세하게 만들어진 사용법이 있어서 제가 그것도 드리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구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구하시는 게 번거롭고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저희 구독자님 중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꼭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이 자료 보시면은 여러분들 소설 영웅문 아시죠? 소설 영웅문이 작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제가 읽었던 거는 18권짜리였거든요. 보통 한 권에 한 250페이지 정도 되니까 곱하면 한 4천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근데 보시면 3677페이지 짜리입니다. 자료가 엄청 방대하죠?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 저도 여기 있는 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시간이 날 때마다 천천히 보시면은 화면 설정부터 여러분 이용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수식 관련된 부분 어떻게 수식을 짜고 자 어떻게 자동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어라든지 수식을 만드는 법 메뉴 어떤 메뉴를 봐야 하는지 자 이것처럼 아직까지 이게 어떤 표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를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모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조금씩 공부를 해 두시면은 정말 나중에 혼자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고급 설정 팁까지 전부 다 있어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페이지가 3600페이지가 넘는 거거든요. 용량이 꽤 되긴 하지만 자, 이 자료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은 소통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아가셨을 거고 여러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키움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전부 다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꼭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좀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모든 지표에 대한 설정 방법과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좀 자동화 매매 자동화를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틈틈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FDA 자료 같은 경우 필요한 문서나 중요한 문서는 제가 직접 FDA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구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도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몇 번 계속해서 검증을 하는 게 어디 한 곳에서 잘못된 정보가 나오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막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는 이제 직접 관련된 기관이나 이제 뭐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확인을 좀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FDA 관련된 자료, 저한테 있는 자료는 목록으로 다 정리해서 제가 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HBL은 작년부터 제가 대응 전략을 짜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7월은 이제 3일까지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 어제까지 작성이 되어 있고 오늘은 또 제가 또 이 시간 이후에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보시면 6월달도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대응 전략 자료 같은 부분도 제가 소통방에서 항상 자료를 업데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자료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시간 조금만 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무조건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무조건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대응 전략 자료집을 설명을 드리면 최종 목표가, 구간별 목표가, 그리고 구간별 매수 매도 가격 타점이죠. 그리고 비중까지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격대별 시나리오 및 대응 전략을 상세하게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아직 소통방에 좀 들어오시긴 좀 쑥스럽다. 어떻게 믿고 들어가냐. 뭐 이러신 분들도 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먼저 제가 이 자료집을 최근 날짜에 있는 자료집을 먼저 문자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은 오셔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급적이면 소통방에서 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거 보시는 게 아마 가장 빠르고 저도 좀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샘플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뭐 마트 가서 음식도 시식도 하고 뭐 할 때 화장품 살 때 샘플도 좀 봤는데 여기는 왜 샘플 없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샘플을 드리겠습니다. 샘플로 가장 최근 날짜 거 자 대응 전략 자료집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에 대응이라고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전부 다 자료를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HLB에 대해서 보다 빠른 실시간 정보와 대응을 원하신다면 자 보시는 전화번호에 H라고 문자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소통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통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자 우리 소통방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대응 전략집이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소통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문자로 자료 이러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FDA 자료라든지 키움증권 매뉴얼을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H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소통방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희 소통방에서는 또 중간중간 또 단타 종목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LB 말고도 포트폴리오를 늘려가시면서 담아야 할 좋은 종목과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런 정보도 소통방에서 보시면서 또 수익을 가져가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 HLB 주주분들 모두 대박나자는 의미에서 댓글로 대박이라고 한 번씩만 소중한 시간 조금만 쪼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